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이게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공을 완전히 초월한다는 이게 발언이에요. 초기 불교를 이제 대승이 넘어선다 하는 발언이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어렵게 얘기해 드릴까요? 오온이 본래 공이다. 반야신경이 소승을 초월할 때 주장한 게 이겁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버리고 싶어하는 오온이 본래 공이다. 무상고 무아라고 외쳤던 그 오온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라. 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아공하고 함께 써볼게요. 지금 내가 어떤 큰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이 과거에 대한 집착이요. 또이 근심이 미래로 이어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게 또 들어다 보니까 나를 못 낳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고민이. 다 좋은데 나를 중시하는 마음 하나가 껴가지고 마음이 심란해진 거였어요. 그렇죠? 내려놓고 참나 자리에다 던져버린 거죠. 내려놓고 몰라 하고 영원한 현존 참나 자리 열반 자리 느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녹여졌어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모든 걸 참나에다 맡기면 이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잡철이었어요. 무상고 무아의 잡철인데 참나란 용광로에 던져놓더니 뭐가 돼서 나왔냐면 순금이 돼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무상고 무아인 그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 걱정, 나에 대한 그런 집착들이 자 보세요.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초연한 마음, 참나 안에서 현존하는 마음으로 돌아봤더니 뭐로 보여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체가 참나의 나툼으로 보여요. 그게 이겁니다. 일체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참나의 작용임을 알라. 이게 보이셔야 돼, 이렇게. 보이시겠어요? 지금 뭐 자동차가 오늘 오다가 지금 크게 기스가 났어요. 지금 여기 앉았는데 마음이 거기가 자동차 기스에 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자. 기스 나서 이제 어떻게 다니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걱정을 하지 말자.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너무 내 걱정만 하지 말자. 현존하자 했더니 마음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기스 난 차를 보니까 어때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렇게 보이실 수 있냐고요.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이제 법공에 대해서 입문하신 거예요. 말로 떠드는 건 다예요. 일체 유신존이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뭐 작은 일에 막 난리 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수련해 보세요. 이게 팁이에요. 실전 팁.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근심사를 아공에서 참나의 모든 걸 맡겼다면 법공에서는 다시 껴안아 보는 거예요. 꺼내서. 꺼내서 이게 진짜 아직도 그 근심거리로 보이는지, 그 무상고 무아의 그놈이 아직도 근심거리로 보이는지, 초연한 참나에서 바라보면은 따뜻하게 보이는지, 참나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볼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셔. 참나에서 이걸 따뜻하게 볼수 없으면 보살도가 힘듭니다. 다시 꺼내서 참나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비와 지혜의 눈으로 보시면요, 그것도 그냥 다 껴안을 만한 게 돼요. 이게 다 참나의 작용이. 참나가 있으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지. 근데 참나가 하라는 짓은 아니었지. 참나 뜻대로 바로잡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보이실 수 있냐. 요게 이제 법공이에요. 일단 그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실 수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컵 하나부터 실험해 보세요. 요게 그냥 나랑 별개의 컵이었는데. 참나를 만나고 참나의 눈으로, 참나 상태에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셔야 돼요. 참나 상태에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서 일부러 보고, 일부러 듣고, 일부러 느끼고, 일부러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견문각지가 아까의 그 견문각지가 아니고 참나의 작용으로서의 견문각지로 보이시는지. 이 컵조차도 바라보는 나의 작용으로서 따뜻하게, 자명하게 보이시는지.